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준입니다. 남윤성에서 위원체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8라운드 만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홈팀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회수 골키퍼 박선용, 김민상, 전인규, 김성진, 명성준, 임대준, 김동욱, 이영찬, 김훈, 김유성 선수가 나옵니다. 네, 목포 팬들은 정말 문경민, 김정훈 선수가 나옵니다. 네, 청주는 최근에 공격 시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상대 페널티 박스로 가담을 하는데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김정훈 선수의 최근 활약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볼을 패스를 건넨 이계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화면 오른쪽에 청주 FC가 위치합니다. 네. 그리고 팀들이 많이 생겨나야 이 K3리그나 4에서도 좋은 선순환 사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트래핑 하면서 곧바로 살짝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왼쪽까지 박스 안에서 반대편! 완벽한 기회를 놓쳤던 김동욱! 지금은 전환 자체 과정이 굉장히 좋았던 목포거든요. 네.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한 번에 넘어오면서 속도를 좀 살리는 공격이 이어졌었는데 아마도 앞쪽에서의 시선에 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김동욱 선수가 완벽한 임팩트를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또 한번 이영찬이 준비합니다. 크로스 감겨져 올라옵니다. 머리 뒤쪽! 네. 마지막에 골라인 아웃됩니다. 순간적으로 또 김훈의 발에 맞을 뻔했는데 이영찬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재형이 왼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머리에 맞지 않았고 반대편까지 살짝 밀어줬습니다. 김정훈의 패스를 이어받고 크로스 높게 옵니다. 반대편! 자, 뒤쪽에서! 대구 넣고! 크로스바를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김재형 선수가 중앙에 있는 문경민을 보고 정말 침착하게 패스를 내어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시 볼까요? 강영종의 크로스가 조금은 높았는데 완벽하게 떨고 났던 이 헤딩. 이건데 문경민이 아까운 모습도 있어요. 분명히 볼을 소유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또 한번 빠른 타이밍에 압박으로 볼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중앙 쪽 툭툭 치면서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김훈 선수가 한 차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를 해봤고요. 네. 이영찬이 또 빠르게 압박을 가져가면서 어찌됐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전방 압박이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영찬의 압박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김훈이 순간적으로 중앙 쪽으로 달려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한 차례 시도했습니다. 네, 저렇게 중앙으로 준비했습니다. 손민호가 가볍게 띄웠습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박스 안에서 박선용 접어놓는 과정 읽혔어요. 자, 김재영 오른발 슈팅을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전방으로 나아가는 공격수들이 좀 없다 보니까 네. 박선용 선수가 좀 볼을 동료에게 연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도 수비수라면 일단 빠른 볼 처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박선용 선수의 패스길을 완벽하게 읽어내면서 슈팅 기회까지 FC 목포 역시나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리그 선두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 FC, 오른쪽에 FC 목포입니다. 프리킥 기회 중앙 쪽으로 짧게 선택합니다. 손민우. 자 손민우 공간 많은데요. 터치. 자, 그리고 볼이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좀 많은 공간이 선용의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수비는 미루기보다는 본인이 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스피드를 살리면서 FC 목포가 역습 기회를 가져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훈 짧은 패스 곧바로 살짝 네. 흘려봤는데요. 하지만 수비 발에 걸렸습니다. 급하게 우선 클리어하는 김성진. 그리고 전방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잘 잡아냈고요. 지켜냅니다. 김동욱 이겨냈어요. 김동욱. 자, 반대편 있을까요? 김동욱 반대편. 반대편 슛! 골대! 자, 세컨볼 있고요. 세컨볼 왼발! 막아냈어요 또. 자, 관중석 전방에서 잘 지켜내면서 여기서 우선 정말 이민영과의 대결에서 잘 이겨냈던 김동욱. 네, 계속 타이밍 뺏으면서 비어있는 김유성까지 잘 봤는데 결국 이 장면에서 김유성이 해결하지 못했고 여기서는 수비가 먼저 예측을 하고 발로 막아냈습니다. 네, 이민영 선수가 또 하기에는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왼발에 한승욱이 준비합니다. 한승욱이라면은 좀 기대가 됩니다. 한승욱 펀치! 네. 골라인 근처 마지막 아웃되면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오는 청주입니다. 한승욱이 그리고 이어지는 청주의 공격. 자, 아웃프런트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측면 쪽 문경민이 짧게 내줍니다. 어려운 터치 크로스 높게 자 헤딩입니다. 양 팀의 위력이 무너집니다. 임풍범 와, 이 결정적인 장면 사실은 중앙 쪽에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없었던 청주였거든요. 네.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목포 선수들의 반응보다 임풍범이 먼저 반응하면서 이번에는 헤더 득점으로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풍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왼쪽에서 크로스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풍범이 높게 날아올라서 결국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측면에서 결국에는 크로스 선택을 했었던 이 왼쪽에서 크로스가 있었고요. 네. 지금 수비가 이풍범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어요. 네. 이풍범이 먼저 반응하면서 김민상을 높이에서 이겨내면서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막바지 하위 팀에 조금 속해 있는 팀들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는 평택이 또 창원과 함께 이 우승 경쟁에 좀 고춧가루를 뿌려냈고요. 네. 현재까지는 청주가 목포에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목포를 좀 더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전에는 이렇다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있어요. 김어민의 힐패스 그리고 김도구. 하지만 강영종이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아 그래도 다시 한번 목포가 이 분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목포 팬들의 경우에는 정말 일찍 포기할 수가 없는 선수가 멀리 코너킥과 같은 스로인을 던지거든요. 네, 한 번에 길게. 자 반우가 내면서 뒤쪽으로 슈팅. 혼자 상황에서 김상재! 와 지금은 오른쪽 골문 구석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던 슈팅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세컨볼을 박선영이 끝까지 집중하면서 본인의 스텝에 맞춰서 왼발보다는 아웃프런트로 오른발로 시도를 했거든요. 네. 아 여기서 김상재 골키퍼의 집중력 어렵게 쪽으로 연결하지만 강영종이 또 한번 끌어냅니다. 이풍범 살짝 밀어줬고 강영종 빠져나와요. 강영종 크로스 올라옵니다. 약간 뒤쪽 손민우 오른발. 네. 마지막에 이휘수 볼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야, 근데 청주 선수들이 사실은 목포를 정말 괴롭혀주고 있는 게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도 강영종이 이것도 뚫고 나오거든요. 네. 이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저는 획득하지 못했거든요. 천안은 1점밖에 획득하지 못했고요. 코너킥 기회 이영찬 크로스 높게 갑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성진 지금도 어떻게든 맞추고는 있는데 예 정확하게 골문을 향하지 후에서 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겠지만 측면 수비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전인규가 높게 띄웠습니다. 자 등지면서 지켜냈고요. 아크정미와 문경민 접어놓고 자 빠져나옵니다. 들어 골이 2대 0 두 점 차리다는 청주 FC입니다. 야 이번에는 손민우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 목포의 수비 공간을 확실하게 뚫어냈고요. 손민우가 침투하는 공간으로 확실하게 패스를 해줬던 문경민의 침착한 도움도 이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리그 막바지 청주 FC가 이제 FC 목포를 홈에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번 시즌 청주가 가장 아쉬웠던 포지션이 바로 저 중앙의 미드필더들이었거든요. 네. 아, 이 패스가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손민우의 침투하는 과정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청주 FC 손민우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손민우도 완벽하게 터치를 앞쪽으로 가져가면서 이휘수 골키퍼가 반응은 했지만 너무나 손민우에게는 좀 손쉬운 장면이었고요. 네. 또 실점 자체도 홈에서의 이 무패 기록도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자 떨고 나왔어요. 넘어지면서 슈팅! 따! 장하령! 이게 또 골대를 맞습니다. 자 하지만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어렵게 헤딩 경합. 자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 이어집니다. 태클 시도하면서 아웃되지 않았군요. 자 이번에도 끝까지 이민영이 또 볼에 대해서 반응 크로스 높게 헤딩 경합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명성준의 패스 살짝 멈칫하면서 김범이 띄워줬어요. 박스 안에서 김성진! 골!
말의 골을 기록하는 김성지. 스코어 1대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목포 입장에서는 뭐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승점 1점이라도 획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김성진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서 동점골을 첫 번째 팀의 만회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FC 목포 선수들은 시간을 계속해서 체크해 달라라고 주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양 팀의 경기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나 치열한 경기. 청주 선수들도 어떻게든 버티는 흐름이 있었던 후반전이긴 했는데, 네. 목포가 역시나 이렇게 경합을 시켜주면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세컨볼 싸움에서 김성진이 볼을 획득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임대준이 끝까지 머리를 댔기 때문에 김성진에게 도움을 한 차례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침착하게 잡아놓고 왼쪽 골문 구석을 노렸던 김성진. 우선 팀의 만회 골을 기록했고요. 청주 FC의 이한빈 될지 이영찬 오른발로 조금 멀리 경합 과정에서 수비가 볼을 가져옵니다. 권승철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FC 목포와 청주 FC의 2022 K3리그 28라운드 경기 결국 FC 목포 역시나 침몰하면서 청주 FC가 최근 2연승을 가져갑니다. 네,